무료본 PDF도 사실 있습니다. 맨 첫 번에 소개해드린 책은 김노님을 좀 공부하고 싶으면 뭐 어떤 걸 참고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저도 요새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주로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 이분들이 그 수학의 기초도 이제 단단치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익숙지도 않은데, 이런 분들이 공부할 때 추천하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와. 이런 거 알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혼자 네네. 자습할 수 있나요? 네, 자습할 수 있습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알아봅시다. 네. 그래서 이 교과서들은 뭐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교과서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 대학원에 가고 싶은 학부생들 많이 있을 텐데, 학부생들이 이제 초보적인 공부를 할 때 참고하면 또 좋은 책들이에요. 또 선행학습을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네.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인가요? 아,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오, 예. 네. 예.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3대 천왕의 첫 번째 3대 천왕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네. 이것은 이제 이름 자체도 그냥 딥러닝이에요. 너무 정직하게 딥러닝이네요. 누가 네네. 봐도. 네네. 여러분 같이 실험해 봤잖아요. 간. 네? 그러니까 고호의 그림을 그려주기. 그걸 했던 연구그룹의 이제 핵심인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하고 딥러닝 그룹 뭐 3명, 4명 꼽을 때 꼭 들어가는 요슈아 벤지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쓴 책입니다. 네. MIT 프레스에서 나왔고 국내에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하네요. 옆에 있는 실증학습 이 한글이 실제 한국에서 출판된 책이군요. 예, 네, 맞습니다. 저 교수님이 따로 달아주신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아니고요. 오, 예, 좋다,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링크에 네. 들어가시면 사실 수 있고요. 네. 예. 친절한 링크까지 협찬받은 거 아닙니다. 예, 이 특징이 굉장히 이론적인 것이 충실하게 알기 쉽게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수학적인 내용은 약간 깊이가 있어서 수학적인 공부가 약간 준비가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들자면 코딩이 없어요. 코드 예제 같은 것들, 프로젝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습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책을 같이 병용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에 집중된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책은? 다음 책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Hands-on Machine Learning with Scikit-learn, Keras, and TensorFlow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이름들이 쫙 들어가 있죠. 그쵸, 네. 들어봤죠, 우리? 네네. 그래서 Keras, TensorFlow. 예, 네. 앞에 있는 Scikit-learn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통계적인 모델에 기반한 머신 러닝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개발 툴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 딥러닝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포함한 모든 머신 러닝 전체를 이제 한 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고요. 좋네요. 예. 예. 그다음에 이거를 만든 사람은 구글에서 일하는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갸홍 이렇게 프렌치인데 케라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써봤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를 실제로 만드신 그룹의 이제 핵심입니다. 당연히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잘 알고 있겠죠. 그게 장점이겠네요. 네네. 머신러닝 전체에 대한 소개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코드가 아주 다 친절하게 다 들어가 있고 그것도 최신 텐서플러 2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네요. 한 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한 권에 훑어보기가 가능하다. 그럼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은 2판이 나왔는데 국내에도 이제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번역판은 1판입니다. 이게 단점이라니. 네, 그리고 그 1판과 2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텐서플로우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아서 조금 이제 국내 책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업데이트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론이 깊지는 않은데 그 자체도 이제 굉장히 설명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봐서는 딱 한 권만 산다면
뭘 살까 할 때, 바로 이 책. 이 책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 이제 3장 안 나왔는데, 여기서 네. 근데 영상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책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1번으로 추천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게 2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네네네. 그렇다고 영상 이제 2번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것도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이것은 Deep Learning with Python. 파이썬을 이용한 코딩이 들어있으면서 이론적인 내용도 잘 들어있는 그런 책이고요. 프랑스와 슐레라고 해서 이분도 케라스 만드는 그런 그룹의 이제 핵심 멤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1판은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 2판은 지금 쓰는 중이에요. 쓰는 중이라기보다는 지금 교정을 하는 중이에요. 곧 나오겠네요. 네, 곧 나오게 돼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매닝이라는 출판사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PDF로 그러니까 완성본은 아니고 지금 이제 베타 테스트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일렉트로니컬리 살 수 있습니다. 공개는 아니고 돈은 내야 됩니다. 돈은 내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예약 주문을 내면 그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교정하는 중인 원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PDF로. 이걸 일본으로 꼽으려고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딥러닝 하나를 배운다고 할 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모든 딥러닝이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면에서 앞에서 본 책보다는 조금 더 또 그 맨 처음에 본 책보다는 약간 쉽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론도 충실하고 그 다음에 코드도 충실한 두 개를 이론과 실무가 함께 예, 돼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역시 국내에 번역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거는 아직 해외에서 2판이 출간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또 1판은 1판 번역이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국내판을 샀을 경우에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코드 부분은 이제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럼 그게 큰 단점이네요. 네. 그래도 뭐 지금 이것을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PDF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사셔도 뭐 예약 주문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자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이분들입니다. 맨 첫 번에 있는 분이 굿펠로우고요. 그 다음에 또 슐레, 요슈아 벤지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저자들의 경력이 책의 질과 직결이 됩니다. 녹여져 있죠. 네네네. 그래서 최신판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코드가 들어있는데 코드가 옛날 코드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무료본 PDF도 사실 있습니다. 맨 첫 번에 소개해드린 책은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책은 우리가 사야 되지만 PDF는 이미 뭐 내가 이거 몇 년 뭐 잘 판매를 했는데 PDF는 공짜로 줄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신 분은 사실 비싼 책들은 아니에요. 이런 분야의 책치고는 그러나 PDF 무료 PDF도 첫 번에 이제 딥러닝 그 굿펠로우와 요슈아 벤지오의 책은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아직 딥러닝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좀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사실 무료본 PDF로 먼저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싶은 학생들한테는 그 책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론적인 면을 충실히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책이니까요. 좋네요. 무료본 PDF 꿀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실무에 내가 딥러닝에 들어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맨 마지막 책. 내가 첫 번째 책.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할 기초를 단단히 하고 싶다. 그럴 땐 첫 번째 책. 한 권으로 여러 가지를 다 망라하고 싶다 할 때는 두 번째 책. 이게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좋은 책이 다 달라지네요. 맞춤형으로 딱 찍어 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뭘 봐야 될까? 예, 그래서 한 권만 고른다면 할 때 답이 하나는 아니고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분이 대학원에 가실지 실무자로서 이제 개발자로서 전공 직을 좀 더 사명하실지 네네. 아니면 전체를 좀 아우르고 싶으실지에 따라서 1, 2, 3번이 달라진다는 거. 네네. 너무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해요. 네. 그냥 딥러닝 공부 어떻게 하나 여쭤봤더니 이렇게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네요. 네. 다음에도 좋은 정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딥러닝을 공부하거나 인공지능 대학원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시는 것만 쏙쏙 함께 공부해 보면 더 빨리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 세 번의 딥러닝 책들과 함께 AI도 내 친구! 내 친구!